자, 태국의 한 마을에서는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렸는데요. 식당에 막 물이 빗물이 막 쏟아졌잖아요. 막 물이 침수 피해를 당할 정도로 그렇게 장사가 안 될 것 같았던 그 가게에 이렇게 손님들이 찾아왔답니다. 함께 보시죠. 자, 손님이로 꽉 찬 식당인데 잠깐만요. 뭐가 좀 이상하죠? 물이 잔뜩 차올라서 손님들 다리가 반쯤 저렇게 잠겨 있습니다. 하지만 아무도 뭐 놀라지 않고 태연하게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. 바로 이때 한 꼬마아이는요. 자, 음료수 갔다 오는데 막 저렇게 막 거의 뭐 바지를 다 젖어야 돼요. 나중에는 물살이 막 밀려와요. 저쪽에서. 그래도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박수를 칩니다. 와, 손님이 엄청 많은 가게예요. 그야말로 손님 파도죠. 지금 태국 논타불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한 태국 식당이 저렇게 물에 잠겼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뜻밖의 인기로 지금 대박이 났습니다. 영상 보신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 계곡에서 물 담그고 이렇게 막 음식 해먹는 것처럼 무릎까지 오는 물에 발을 담그고 고기를 구워 먹고요. 종업원은 방수복을 입고 음식을 나르고 있어요. 와. 이런 색다른 경험하기 위해서 손님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굉장한 명소가 됐다고 하는데 특히 파도 칠 때 몸 피하는 영상이 SNS에 공유가 되면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. 예, 음식 맛보다는 그래 이런 집 좀 도와주자라는 것 같습니다.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것 같습니다.